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페이지 104페이지 3번. 지금 걸대 객체에 관한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자, 3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정과 사실은 뭐냐?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이죠.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네요. 답이 좀 싱겁네요, 그죠? 자, 일단 2번은 X입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은 한 필지 토지에만 설정할 수 있지만 전세권, 지역권은 일부의 토지에 설정할 수가 있고요. 3번도 X죠.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는 것은 천연과실이 아니라 법정과실이고, 4번도 X입니다.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 거가 되는데 명의명목 같은 거 갖출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저당권익은 종물에도 미치는데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종물에도 미침으로 5번도 X가 되는, 앞에 문제 좀 중복 문제네요, 그죠? 4번입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답이죠. 자, 우리가 토지에 있는 수목은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토지 및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니까요. 따라서 그 수목에 대해서 명의방법을 갖춰도 부동산이고, 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래도 부동산이니까 3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은 토지와 독립한 동산으로 본다.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번 볼까요? 분묘에 매장된 조상의 유골은 민법에 정하는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 제가 앞시간에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그 분묘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분묘 기지권도 제사 주재자 장손에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것들은 중복된, 반복되는 지문이네요. 5번입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분묘에 매장된 조상의 유골은 민법에 정하는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재산, 이게 좀 1번은 위에 있는 거 빠져야 되겠네, 그죠? 잘못 들어가 있대, 그죠? 밑에 1번입니다. 자, 온천은 토지의 구성 부분입니다. 따라서 독립된 물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1번. 온천에 관한 권리도 물권이 될수 있다, X고요. 1번이 답이네요. 자, 2번. 법정과실의 개념이죠. 3번, 그 다음에 물건이 뭐냐?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 물건이고요. 4번입니다. 자, 우리가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건물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죠. 따라서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게 되면 건물이고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5번. 증축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따라서 5번.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증축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한 이상 저당권은 그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맞는 지문이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는데 증축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고 부합물이니까 5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6번. 물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 자, 이거 우리가 소유권에서 자세히 배울 건데 동산끼리 결합이 돼서 분리할 수 없어요. 부합이 되면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요. 다만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거든요. 따라서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자, 우리는 사물을 나눌 때 물건과 인간 둘로 나누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니라면 다 뭐가 돼요? 물건이 되는 거거든요. 뭐 선진국에 따라서는 동물도 인간과 물건의 중간적인 형태로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 법의 체계에 따른다면 인간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면 다 뭐가 돼요? 물건이 되기 때문에 2번.
반려동물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제사 주재자에게는 자기 유골의 매장 장소를 지정할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돼야 할 법률적 의무는 없다. 맞겠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 유골을 강에다가 뿌려달라라고 유언하셨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제사 주재자는 그 아버지의 말을 따라야 될 도덕적인 의무는 있겠죠. 그렇지만 법률적 의무는 없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소유자의 의사, 구분 소유 의사 등 주관적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맞는 질문이고 이것도 전 강의 때 말씀을 드렸네요. 5번 분할이 가능한 토지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인데 왜 그러냐면 유치권자가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점유는 전부에 대해서 점유할 수도 있고 일부에 대해서 점유할 수 있으니까 일부를 점유한다면 일부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하겠죠. 5번도 맞는 질문이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넘겨서 7번입니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4번 보시면 주유소 토지의 지하에 매설된 저장 탱크는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라 종물이다. X죠. 자,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이거 우리가 부합물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땅속에 있는 유류 저장 탱크는 부합물로 평가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번 주물의 처분은 종물에 따른다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1번 물건의 소유자는 주물을 처분하면서 상대방과의 약정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러면 을은 남의 토지 이외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이 임차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이 건물의 저당권은 토지 사용권인 임차권에도 미치고 지상권에도 미치는 거죠. 따라서 건물 저당권자 경매에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임차권, 지상권도 함께 취득하기 때문에 2번. 건물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종물은 주문에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규정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권에 설정된 저당권이 종된 권리 임차권 지상권에도 미치는 거죠. 5번.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후의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자, 전강의 때 제가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답은 4번입니다. 8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요. 답만 보면 될것 같아요. 2번. 종물을 주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X.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특약으로 종물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그 다음에 5번인데, 자, 매매에서 배우게 되는 것인데, 매매 계약 후 인도 전의 과실은 매도인이 수취하고요. 인도 전이죠. 인도 후의 과실은 매수인이 수취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했다면, 그 이후에는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매수인 입장에서 과실을 수취하려면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비로소 과실을 수취하게 되는 거고요. 5번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이행지체로 인도되지 않고 있고 인도 전이죠. 그다음에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않고 있어요. 매수인이 대금 지급부터 완납하지 않았다면 누가 과실 갖습니까? 매도인.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9번입니다.
동물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책상과 의자는 건물과 별개의 물건인 거죠. 따라서 주택의 종물이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자 이런 문제입니다. 횟집 앞에 수족관이 있어요. 뭐 수족관은 물론 횟집 건물과 부합된 것은 아니겠죠. 분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수족관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려면 반드시 무엇과 같이 있어야 돼요? 횟집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횟집이 없는 수족관은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횟집 건물이 주된 물건, 주물이라면 요 수족관은 뭐가 되죠? 종된 물건, 종물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2번 횟집으로 사용할 점퍼 건물에 거의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해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퍼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X. 횟집이 주된 물건이라면 수족관은 종된 물건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면 돼요. 만약에 독립되지 않고 구성부분이면 종물이 아니라 부합물이고요. 반드시 동산일 필요 없다.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4번. 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정화조는요. 부합물로 가야 되겠죠.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죠. 5번 종물에 관한 규정은 권리상원에도 유추적일 수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2번이 답이죠.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 일상적 이용에 공유, 제공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그 물건은 뭐가 아닙니까? 종물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 타이어는 종물입니다. 근데 자동차에다가 내비게이션을 매립해 놨어요. 매립해 놨으면 그거는 뭐죠? 부합물이겠죠. 근데 내비게이션을 사다가 이렇게 뽁뽁이로 붙여 놨어요. 그럼 부합물은 아닌데 그것이 자동차의 종물이냐? 그것은 뭐죠? 별개의 물건인 거죠. 왜냐하면 주물, 자동차 그 자체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없더라도 자동차 가는 데는 지장은 없잖아요. 그런 경우 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종물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팔면 종물인 타이어는 쫓아가지만 내가 뽁뽁이를 붙여놓은 그 내비게이션은 쫓아가지 않으니까 띄고 줄 수가 있는 거죠. 3번은 뭐죠? 답이 될 수가 없네요. 4번 반복적이고요. 5번. 본체의 소유자가 본체 바로 옆에 축조해 낡은 가재두고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는 창고는 본체의 종물이 될 수 없다. 종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물은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으니까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네요. 11번입니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물의 구성부분이에요. 부합된 거죠. 그것이 부합물로 평가될 수는 있을지언정 종물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 건물에 종물이 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반복적입니다. 12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4번을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타인 소유 전환 설비가 부속됐어요. 자, 우리가 종물이란 이유로 정물이 되려면 자기 소유 물건이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타인 소유 전화설비라면 그것은 종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은 그 전화설비에도 미친다는 질문은 X죠. 다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다만 종물이 되려면 소유자 소유물이어야 돼. 타인 소유물이라면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종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이 옳지 않고 4번이 뭐가 되죠? 답이 되는 거죠. 13번이죠.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은 물건, 차임이나 지료를 우리가 법정 과실이라고 하고요. 니은번, 국립공원 입장료는 과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니은번은 뭐죠? X네요. 그럼 옳은 것은 기억 니글 리얼해가지고 4번이 답이죠. 14번입니다. 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자, 생각해보자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나머지 모든 물건은 동산입니다.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전기도 물건인데 토지미 그 정착물이 아니니까 동산이겠죠. 네 번, 지중해에 있는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의 구성 부분 부동산으로 평가되죠. 다섯 번, 강제 통용용을 상실한 주와 통용용이 있든 없든 이 주와도 물건이죠. 물건이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동산이 되겠죠. 일 번, 토지에 정착된 다리는 부동산이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의 부동산이니까. 따라서 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 디귿에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라 돌아간 법리는 권리상호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X. 답은 뭐죠? 3번이. 따라서 주된 권리가 처분되면 종된 권리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죠. 채권이 처분되면 이자 채권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그죠? 16번입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작년도 문제네요. 1번.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죠. 2번. 사람의 유체 유골은 물건입니다. 다만 매장, 제사, 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고요. 3번. 자, 토지 소유권은 토지 땅 표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상하에 미치게 되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3번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건물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 되는 순간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독립된 부동산이 건물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죠. 4번,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 건물의 신축공사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에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했어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유치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한 공사 대금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고요. 유치권을 이유로 건물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점유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건물 신축 공사 대금이라면 뭘 유치해야 돼요? 건물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고 토지를 유치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공사업자가 기둥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기둥은 아직 뭐가 아닙니까? 건물이 아니죠. 따라서 이 기둥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벽만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직 뭐가 없어요? 건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분리된 독립된 건물이 되려면 기둥과 벽과 지붕이 있어야 되고 기둥과 벽과 지붕이 있어야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아직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지 않고 어떤 공사물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토지의 일부로 평가되지 독립된 물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5번,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러면 건물은 없는 거죠. 또 이거는 뭐예요? 토지의 구성부분, 토지의 일부로 평가되니까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된다. X입니다. 종물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고요. 따라서 이 사람은 건물이 없으니까 유치권이 성립될 수도 없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7번이죠.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2번. 원본 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X죠. 자, 주된 권리가 처분되면 종된 권리도 쫓아가니까 원본 채권이 양도가 되면 이자 채권도 쫓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까지 함께 가는 건 아니죠.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은 전 채권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될 문제지 양순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반복적이고요. 4번도 반복적이죠. 그 다음에 5번도 반복적이죠. 5번 읽어볼까요? 토지 임차인이 소유의 건물에 대해 저당권이 실행되어죠. 이거죠.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토지 사용권 임차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침으로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이제 넘기쳐가지고 권리 변동 및 법률 행위로 왔습니다. 자, 먼저 적중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1번. 권리의 원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누구에게 권리를 넘겨받는 것은 승계 취득.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원시 취득이죠. 그러면 원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승계 취득을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기억, 무주물인 동산의 선점은 원시 취득입니다. 왜냐하면 민법 규정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맨 처음으로 부여되는 것,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되니까요. 니은번,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한 상속, 승계취득이죠. 승계취득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포괄승계가 되는 거죠. 니급번, 회사의 합병도 승계취득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병이 돼가지고 C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면 A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 의무가 B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 의무가 C에게 넘어오니까 승계취득인데 한꺼번에 싹 넘어오죠. 따라서 이것도 상속과 마찬가지 뭐로 이해합니까? 포괄승계로 이해하는 거죠. 따라서 포괄승계 승계취득이니까 디귿번 회사합병은 아니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해서 답은 뭐죠? 3번입니다. 리을번 시효취득 20년간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 취득시효하거든요. 자, 이것도 전 소유자에게 나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법적 성질은 원시취득으로 이해하고요. 미음번 건물의 신축,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원시취득이 되는 거죠. 2번 권리의 상대적 소멸에 해당하는 것은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걸 우리가 권리의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고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 소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대적 소멸은 결국은 이전적 승계를 구권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대적 소멸인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뭐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돼요. 물론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주체만 바뀌었을 뿐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답은 뭐죠? 5번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권리 상실이 되겠죠. 3번입니다. 다음 법률 사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2번은 계약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말에 펜션을 가려고 예약을 하려고 해요. 방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럼 예약이 안 되는 거죠. 저 예약 좀 해도 될까요? 예, 방이 있습니다. 오세요. 라고
승낙을 해야 비로소 예약을 되는 거니까 예약의 종류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든 예약은 계약입니다. 자, 2번 매매 일방 예약은 단독행위다. X가 되는 거죠. 1번부터 볼까요? 시효 완성 전에 하는 채무자의 채무 승인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관념의 통지로 이해하게 되고요. 3번 의사표시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의 구성분자, 구성요소가 의사표시이지 의사표시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죠. 법률행위는 아닌 거죠. 4번 채권 양도의 승낙도 관념의 통지를 이해하게 되고요. 5번 승낙 연착에 대한 통지도 연착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이것도 관념의 통지로 이해하게 됩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그 연결이 가장 바르게 된 것은 1번 무주물 선점은 사실행위인데 혼합사실행위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답만 볼까요? 3번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가 혼합사실행위거든요. 답은 3번입니다. 이거 외우지 마십시오. 그죠? 아, 그냥 괜히 넣네요. 그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6번 다음 중 관념의 통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관념의 통지라는 것은 뭐예요?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합니다. 1번 대리권을 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대리권 수유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고요. 공탁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공탁의 통지도 관념의 통지고 4번 사원증의 소집 통지도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관념의 통지고 채권 양도의 통지나 채권 양도에 대한 승낙도 관념의 통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답은 뭐죠? 3번인데 왜냐하면 각종 채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입니다. 따라서 이행의 채고는 관념의 통지가 아니라 의사의 통지이기 때문에 답이 되는 거죠. 자, 넘겨서 7번입니다. 다음 중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의사표시가 뭐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해요. 2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추인이라는 것은 추후에 받아들이겠다, 추후에 인정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표시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8번, 다음 중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예요. 1번, 1억 원에 팔겠다, 의사표시입니다. 2번, 2억 원에 사겠다, 의사표시죠. 4번, 재단법인에다가 기증한다, 기증하겠다, 이것도 뭐예요? 의사표시죠. 돈 갚지 마라,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 이것도 뭐예요? 의사표시예요. 답은 뭐냐면 3번입니다. 1억 원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사표시겠지만 1억 원을 주는 행위는 이 자체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9번 다음 중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이 아닌 것은 그러면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찾으라는 얘기죠. 자, 법률행위가 뭔가요?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야 하지만 법률행위인 거죠. 그러면 1번 증여 법률행위죠. 2번 지상권 설정 계약입니다. 3번 전세권 설정 계약이에요. 법률행위죠. 그 다음에 5번 확정 판결로 인한 소유권 이전인데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행위가 물권 변동입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상속은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닙니다.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강의 때 이제 115페이지 10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